물어봅시다 순서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우리 지역의 여성 당선인은 모두 3명입니다. 포항 북구의 김정재, 상주 문경 이미자, 대구 북구갑 양금희 당선인인데요. 박석 기자가 직접 만나 의정 활동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21대 총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여성 당선인 3명이 탄생했습니다. 포항 북구에서 재선 고지에 오른 김정재, 비례대표를 거쳐 상주 문경 지역구 의원이 된 이미자, 대구 북구갑 양금희 당선인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래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우리 국회의원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특히나 더 소수자라든지 또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꼼꼼히 챙겨보고 또 지원해주고 또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게 정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 일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착각해서 마치 이게 온 국민이 자기네들에게 표를 다 줬냐 이렇게 균형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건 참 곤란하다. 그래서 항상 어느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게 균형감각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그 감각, 그런 리더십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훌륭한 정치인으로 가는 길이 아닌가. 또 국회나 당내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에서 역할은 사실 초선이라서 크게 큰 것이 주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는 제가 가고 싶은 저기 그 상임위가 있어요. 산자위 쪽을 가서 저는 또 IT 쪽 분야하고 대구 산업하고 연결하는 쪽 분야에 제가 뭐 간사 역할이든 그런 일을 사실은 해보고 싶은데. 산자위 가서 이제 저 지진 마무리해야 됩니다. 특별법이 작년에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 시행령 꼼꼼히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다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받도록끔, 그리고 또 진상 규명이 제대로 철저히 되도록끔, 또 포항이 다시 경제 활성화하는데 그런 어떤 사업들을 또 따오는데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상주와 문경을 두 도시를 갖다가 상생 발전을 시켜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두 도시가 하나의 시가 이제 하나의 시로 저기 융합돼서 가는 게 바람직하고, 그랬을 때는 인구 10만, 7만 따로따로 있는 것보다 17만 도시가 됐을 때는 이 발전하는 그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도청 부적지가 지금 거기에 있고 경북대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R&D 그리고 어떤 새로운 산업의 기본 플랫폼의 역할을 할수 있는 곳이 저희 대구 북구갑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플랫폼을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각자의 다른 여러 개 연계된 산업들이 대구를 중심으로 또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산재할 수 있는 형태의 그림을 저는 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대구 경북 여성 정치인 3명이 국회에서 정치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TVC 박성희입니다.